그래서 라일락 크루즈에서 첫 번째 경기가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인투 더 일루션님은 팔루테나를 쓰고 있는 팔루테나 유저고요. 트윌레이드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캐릭터를 쓰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폭스가 제일 유명하고요. 왜냐면 스매시 4시절부터 폭스를 쓰셨던 플레이였기 때문에 폭스를 쓸 수 있고, 하지만 반대로 메타나이트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캐릭터를 쓸 수도 있고,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아마 메타나이트가 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파르테나의 인투 더 일루션 그리고 메타나이트의 트라일레이드 첫 번째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자, 첫 번째 경기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투 더 일루션 님의 파르테나의 경우에는 공중에서 공중 조닝 공격이나 공중 공격 여러 가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콤보 수단이 굉장히 많은 예측이고요. 트레일레이드인 똑같이 공중을 공중 콤보를 많이 쓰는 캐릭터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약간 또 다른 느낌의 그 고리 캐릭터를 볼 수가 있는 게 인투 더 일루션 님의 공중 조닝 공격인가 뭐지? 그 파르테나의 경우에는 공중 조닝 공격에서 공중 조닝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약간 스테이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트리얼레이드인 경우에는 약간 바깥쪽에서 공중 위공격, 공중 위공격 그렇게 하고 다음 위쪽 스페셜로 상대방 아니면 사이드 스페셜로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공중 위공격 3번으로 상대방에게 데미지 많이 압박을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번 드릴 공격으로 상대방 해버리면 들어가지 않고 반대로 공중 그거 맞으면서 데미지 많이 줄 수가 있었던 거는 파르테나님이었습니다. 파르테나 쓰는 인터 더 일루제님은 포켓몬으로 다시 한번 압박을 주고 있지만은 크게 데미지 들어가지 않고 위쪽 스매시를 잘 피했기 때문에 잘 막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확정적인 잡기를 해가지고 토너를 공격 줄 수 있었던 인터 더 일루제님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서로 견제를 해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해주고 있는 상황. 약간 나름대로 비슷비슷하게 해주고 있지만은 약간 조금 더 가벼운 거는 메타나이트이긴 합니다. 그리고 위쪽 스매시까지 제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은 카운터를 받아가지고 밖으로 보냈는데 그래도 카운터를 잡아서 대신 공격해서 공중 이공격 하나요? 아, 노려봤지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캔슬하는 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공중 이공격으로 마무리를 짓고 파르테나를 쓰고 있는 인투 더 일루전님 먼저 한 턱을 따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공중 이공격을 짓고 노리고 그 다음에 공중 조닝 공격으로 마무리하고 바로 복귀하면서 크게 데미지 안 먹고 바로 두 번째 스톱 상황을 게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게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스톱 상황에서는 서로 일단 견제를 다시 공중으로 헛도윙크까지 그 다음에 포경 잽잽잽으로 바깥쪽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옆쪽으로 한 패스 시킨 다음에 상대방이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잘 노려가지고 드릴 공격으로 상대방이 바깥으로 보내보고 복귀방의 상황은 별로 없고요. 여기서 돌아오려고 하는 상대방 스톤에서 공중 주민 공격을 지고 넣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민을 한번 노려봤지만 들어가지 않고 아, 위쪽에는 위쪽 스페셜 잡고 공격 안 들어가요. 공격! 아, 하지만은 끝까지 맞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쪽 스페셜로 돌아오긴 하는데 대시 공격을 노려봤지만은 사이드 트리트가 막고 있었습니다. 대시 공격하고 사이드 트리트 다시 한번 헤레포트 잽잽잽 바꿔서 보냅니다. 여기서 공격! 마무리 시키고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었던 트리얼레이드니 오이 하지만 홈도윙으로 들어오면서 원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마지막 스톱 1대1 상황. 잽잽잽 다시 한번 잽잽잽 다시 한번 잽잽잽인가요? 아니네요. 라일락이기 때문에 아마도 공중주리 콤보가 안돼서 그런 공중주리 콤보를 하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입니다. 사이트에서 노려보는 데도 가지 않고요. 공중공격 안 들어가고 대시 공격에서 공중공격 안 들어갑니다. 위, 공중위, 공중위, 공중 다 아래, 공중위 어떻게 모든 합니다.
뭐라도 보이게 힘이 달아주시 윈독 스페셜. 카운터 노려봤지만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맞추지 못했어요. 요동이 공격해서 왼쪽 스매시 들어갔지만 맞진 않고 라켄 공격은 탈피하고 공격 한 번, 공격 두 번, 중립 공격, 아, 앞 공격으로. 이쪽 스매시는 딱 끝자락까지 끝자락을 맞았기 때문에 끝자락에서 피했기 때문에 맞지 못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동 필트를 통해서 사용 이쪽으로 띄우고 스매시 노려봤지만은 잘 피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를 미치 걸었어요. 인터 일루션이 이미 아까 조금 힘들 겁니다. 이거 어떻게 따라오지? 폭격? 오, 이렇게 하면 약간 따라오긴 하네요. 스매시 돌아오고 이거는 대시 공격으로 돌아 하고 그 다음에 아, 위쪽 스페셜 돌아가지마. 호또인가 들어갔어요. 오, 무서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기억이었어요. 헬티트, 다시 하고. 헬티트, 바깥쪽으로 보내보고, 그 다음, 그러면은 또 다시 한 번. 대신 공격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대시 공격. 어떻게든 바깥쪽으로 보내고 있는 스피얼레이드님입니다. 컴도 돌아가서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벽광으로 첫 번째 게임을 가져가는 스피어 레드님 1대0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툴링크를 고른 툴링크? 폭스를 고른 자신의 2K인 폭스를 고른 스피어레드님입니다. 사실은 2K라고 하기에는 여러가지 캐릭터 전부 다 잘 쓰기 때문에 그냥 자신 있는 캐릭터인 스피어레드 가지고 들어간 게임 두 번째 게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투 더 일루전님 대 스피어레드. 3, 2, 1, GO! 여기서 일단 콤보를 잘 치고요. 폭염 아프고요. 공격, 위쪽 공격, 위쪽 공격 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조금 아픕니다. 네, 아프고요. 이제 바깥으로 보내고 가서 노려보지만 들어가지 않고요. 파이어박스 그거 들어갔으면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별거 없고요. 공격에서 첫 번째 스톡은 약간 대시위 스매시로 노려봤지만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공격 대시 위스매시 노려봤지만 들어가지 않고 사이드 B로 돌아오는 폭스. 그리고 백인카드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비공격으로 마무리 짓고 첫 번째 스톡을 깔끔하게 따내는 스피어레드. 폭염을 보내는 순간 그 순간에는 약간 모방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서 스피어레드는 잘 들어가고서 데미지를 많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스톡도 벌써 콤보를 많이 해가지고 64%까지 데미지 많이 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뭐지 폭스의 가장 큰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걸 보면은 파르트는 약점 중에 하나인 카운터가 확실히 약하다는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좀 많이 약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거를 잘 활용하지 여러가지 이미 공중에 있는 여러가지 기본기를 쓰지 못하면은 지상에 있는 기본기가 아직 안 좋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잡히고 바깥쪽으로 총 한번 던져보고 파이어
공격으로 두 번째 스톱도 벌써 170%까지 와버린 유주님의 팔로세나.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 거의 타나크 스페셜처럼 100% 스페셜로 마무리 짓고 있는, 튜얼레이드님. 하지만, 폭염으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어서, 한턱 차이 난에서 튜얼레이드님이 약간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유리하죠? 스톱 하나 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조건기에서, 야, 기술적은, 잽잽잽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자살이 들어가면서 인투더 일루전님의 트리얼레이드 빈 경기는 트리얼레이드가 2-0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